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법사항을 알아볼 건데요. 전에 다 했던 건데 한번 다시 해보는 거예요. 너무 어쩌고저쩌고 된 이런 거 있죠? 아, He is no more your friend. I'm your mother. 내가 네 엄마가 아니듯이. 그럴 때 I am not your mother가 아니고 I am your mother를 쓰죠. 양쪽 부정일 때 danger의 not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their의 브랜드 현장은 their가 조동사라면 their 다음에 their가 조동사로 쓰였다는 얘기는 뒤에 다음에 not 쓰고 그 다음에 원형을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섞임 현상이 난다는 거예요.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Step out of your pants. 싸게 팬츠 벗어. 이렇게 했죠. Such's face more confused. Why confused죠? Why confused? Then I had seen it in a long while. 오랫동안에 내가 그것을, 그것이 여기인지 you have, had seen it. 목적어. X confused죠. 그것을 오래전에 보았을 때 당황했던 모습보다도 훨씬 더 당한 모습이었다. But 하지만 she stepped out of her pants. 싸게 팬티를 벗었고 그리고 내려가죠. 안 보이니까. 그리고 lapped them on the slimy stone. 더러운 지저분한 그 돌 바닥 위에다가 them 팬츠를 놓았다. Mrs. PJ, PJ 부인은 took her 그녀를 언니죠. 언니를 by the shoulder, 어깨를 붙잡고 seated on the platform, 면단 위에 그녀를 놓았다. Such was completely naked. 완전히 발가벗었고 언니는 I'm sure she had no more idea why she should be sitting there. 왜 거기에 앉아 있어야만 하는지 이유를 전혀 몰랐다는 거죠. 부정인 거죠. Then I did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몰랐듯이. 몰랐듯이 언니도 전혀 몰랐다는 거죠. 여기 not 쓰면 안 되겠죠? C번이 답이네요. But she had no time to wonder about it either. 또한 그에 대해서 궁금해할 시간도 없었다. 왜냐하면 in an instant 순간 Mrs. PJ 부인이 had put her hands on Satcho's knees. 무릎 위에다가 그녀의 손을 놓고 spread them apart. 그 무릎을 옆으로 벌렸다. And without a moment's hesitation, 일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she reached her hand, 그녀의 손을 between Satcho's legs, 다리 사이에 끼워 넣었다. After this, 이후에 I could no longer bring myself, 나는 감히 더 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Bring oneself to watch죠. 뭐뭐할, 애써 뭐뭐하다죠. I think Satcho must have resisted. 언니가 틀림없이 거푸고 저항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Mrs. Fiji 부인이 gave a shout, 소리를 지르면서 at the same moment, 동시에 I heard a loud, 시끄러운 착 하는 소리를 들었다. Which was Mrs. Fiji 부인이 언니의 다리에를 때리는 것이었다. As I could tell later, 나중에 from the red mark there, 거기에 빨간 자국이 나온 것으로부터 내가 알 수 있었던 것이다. In a moment, 일순 Mrs. Fiji was done, 일이 끝났고, told Satcho에게 to put the clothes back on. 옷을 다시 입으라고 말했다. While she was dressing, 옷을 입으면서 사츠 언니는 gave a big stick. 크게 훌쩍거렸다. She may have been crying. 아마도 울었을 것이다. 수도 있다. But, 하지만 I didn't. 아마도 울었을 것이다. I didn't look. 이 didn't을 썼다는 뜻은 didn't 다음에 did 원형을 썼죠. 그러면 이게 did 다음에 not 대조동사를 썼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본동사로 쓰였다는 뜻이에요. 본동사로 쓰였다는 얘기는 to look을 써야 되는데 그냥 look을 썼다는 거죠. 이것을 their의 브랜드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 같지만 얘네들이 오랫동안 써온 이런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틀린 건 아니에요. 좀 이상하지만 틀린 건 아니다. 이걸 브랜드 현상이라고, 섞임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C번이 되겠죠. I did not. 뭐 이 노모델을 잘 모르면 여기 이제 I did 다음에 not 쓰면 그 내가 모르는 것처럼 모른다 그렇게 될 것 같지만 영어에서는 이럴 때 not를 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만큼도 그녀는 알지 못하. 원래 이 뜻은 내가 쥐꼬리만큼 아는 거 그만큼 알았다 이 뜻이에요. 그녀는 쥐꼬리만큼 알았다.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하고 같은 만큼인 쥐꼬리만큼만 알았다는 거니까 몰랐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지만 내용상으로는 이게 긍정문인 거예요. 그래서 I did. 그렇지만 우리말로 얘기할 때 이것은 양쪽 부정으로 해석한다라고 배우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붙어 나오면 뭐가 뭔지 몰라갖고 C번 틀릴 수가 있죠. 어려운 겁니다. 좌측 내려가 보죠. 답이 다 나와 있고요. I did면 돼요. 예, by the 신체 일부는 정관사 더 사용하는 거. bring oneself to는 애써 선문마다 대의 브랜드 현상. 본동사로 사용되면 조동사로 사용되는 섞임 현상을 말해요. 시험 문제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므로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된다 그래놓고 제가 문제로 만들었죠. my daughter dares defy me. 딸이 감히 거부한다. dares에 s가 붙어 있으니까 본동사로 사용됐으면 뒤에 to defy가 돼야 되는데 그냥 defy가 사용되는 거죠. I do not dare open. do not을 사용했다는 얘기는 대어가 본동사니까 본동사면 to 부정사가 목적으로 와야 되죠. 그런데 그냥 원형인 open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I gave him the money. 돈을 줬고 they told me to work on 걸으라고 했다. 뒤돌아보지 말고 because they would be following me. 나를 뒤쫓아오게 될 테니까 I didn't. 나는 감히 뒤돌아보지를 못한다. did를 썼다는 얘기는 대어가 이게 대조동사고 이건 본동사라는 얘기죠. 본동사면 to look을 써야 되는데 그냥 원형인 look이 쓰이는 걸 이것을 섞임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You see this will be fate of anyone who dares 이렇게 감히 대통령을 모욕하는 거. 역시 who dares가 본동사로 쓰였잖아요. 그럼 대어 다음에 to insult가 돼야 되는데 원형이 다르고 있다는 거죠. 너무 된 양쪽 부정 이런 거는 안 쓰면 되는 거죠. 이게 원래 양쪽 부정이라는 게 원래는 나는 확신한다. 이건 있으나 마나한 소리고 그녀는 any idea 조금 아주 조금의 아이디어 생각밖에 없었다. 내가 갖고 있는 거하고 내가 쥐꼬리 그만큼 내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만큼 그녀는 겨우 그만큼 알고 있었다는 것은 나도 모르고 그만큼도 그녀도 몰랐다. 그런 양쪽 부정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대난에는 나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렵죠, 이거. 사실 뭐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이거 몰랐어요. 솔직히 뭐 여러분 나오긴 나오는데 뭐 무슨 의미로 이걸 쓰라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양쪽 부정이라고 막 하면서 배우긴 했는데 뭐 책들이 이거 설명을 못해요. 사실상 어렵지만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배워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